질병 코드 6451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게임에 몰두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수면 부족, 충동장애,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을 동반한다. 지난 25일 WHO가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분류하였는데요. 물론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등재된 것이지만 게임을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큰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에는 2026년부터 정식으로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병원에서 치료 가능? 게임 중독 때문에 일어난 사회 문제들 다들 기억하시죠? 만약 국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게임 중독을 예방 치료할 수 있겠죠. 의료계는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는데 적극 동의하고 있는데요. 이 계기로 게임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과 예방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게임 중독 인구는 세계 인구의 6%인 4억 2천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질병 등재 후로는 홍기를 낼 수 있어 예방 치료 이상 대정도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두 번째, 게임 산업의 위기. 게임 중독이 이번에 질병으로 분류되고 난 후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이에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이 도입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셧다운제 이후로 2%나 매출이 감소했는데 규제가 강화되면 게임 업계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년간 2조에서 5조 원의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업계 종사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게이머나 게임 BJ는 정신질환자가 되나요? 페이커 같은 유명 프로게이머는 어떻게 되나요? 게임 중독은 게임 플레이 시간 횟수 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며 직장 생활과 학업에도 문제가 생겨야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프로게이머나 게임 BJ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당연히 게임 중독이라고 볼 수 없겠죠. 네 번째, 게임 중독에 세금을 걷는다고? 게임 중독에 무슨 세금이 붙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사실이 있고 2013년엔 국회가 근거법률 제정을 시도한 적이 있죠. 세금을 내는 대상은 게임을 제작 공급하는 기업들인데요.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를 돕는 부담금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허나 사실상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게임 중독 치료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게임은 문화생활의 일종인데 너무한 결정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WHO의 가입국인 하나인 만큼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